안녕하세요. 책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수필에 꽂혀서 옛날 수필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수필은 그 주제가 아프고 싫은 이야기일지라도 마지막에 항상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필 세 편을 연달아 읽어드릴게요. 강소천님의 세월, 개용묵님의 동정, 목성균님의 소년병. 그럼 책사람의 낭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세월, 강소천.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흐른다고 한다. 확실히 세월은 흐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오늘을 뒤로 밀어버린다. 옛 시조에도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오더라 라는 구가 있거니와 세월과 함께 모든 게 흘러버린다. 연령이 그렇고 청춘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물은 흘러도 산영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세월은 흘러도 추억만은 흘러버리지 않는다. 지구가 생긴 이후 단 1분도 지구를 머무르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오늘을 오늘대로 머무르게 할 재간도 없다. 아니 있다. 단 한 가지, 그게 곧 사진이다. 사진의 얼굴은 나이를 먹을 줄도 늙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귀중한 사진을 우리는 6.25 전쟁으로 해서 거의 잃어버렸다. 그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보면 한층 더 분하고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북에 아이들을 두고 온 나는 때때로 사진이라도 한 장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져본다. 그런 생각이 이번 나로 하여금 꿈을 찍는 사진관이란 작품을 쓰게 했는지도 모른다. 언제인가 나는 골목길에서 이북에 두고 온 내 아이와 모습이 흡사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달려들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북에 있는 내 아이가 이런 데 와서 있을 리 없고 설사 왔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 애가 저렇게 조그만 애는 아닐 것이다. 나는 4년 전 떠날 때 그 애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일 전 나는 그림의 동화 숲속의 난쟁이를 읽고 앞으로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는지도 모를 거라고 쓴웃음을 웃어보았다. 어느 대낮에 두 남녀아이가 술래잡기를 하였는데 여자아이가 잘못하여 난쟁이들이 사는 숲속에 들어가 버렸다. 난쟁이들과 잠깐 동안 춤추며 놀다 숲속을 나왔는데 그동안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다. 숲 밖에 나온 여자아이의 눈엔 모든 게 이상했다. 우선 몇 시간 안 지난 것 같은데 어느새 밤이 가버리고 아침이 되었나. 이제까진 여름철이었는데 벌써 가을 경치일까? 그러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모는 늙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웬 젊은이가 하나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저희는 누구예요? 하고 여자아이는 물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냐. 그가 바로 자기와 함께 술래잡기 하던 7년 전 친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향과 집을 떠난 지 벌써 4년. 언제 내 아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는지는 모르나 생각만 해도 서글픈 일이다. 큰애들은 몰라도 내가 떠날 때 돌밖에 안 되었던 아이는 이 아비의 모습을 통 모를 게 아닌가. 엄마, 우리 아빠 언제 돌아오우? 하며 어머니께 매달리던 큰애들도
이렇게 늙어버린 아비를 보면 서먹서먹해 하는지도 모른다. 이러고 보면 사진이나 추억도 도무지 믿었지 않다. 산영처럼 흐르지 않는 추억이 안타깝다. 추억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이나 꿈에 혹시 보는 아이들의 얼굴은 내가 떠날 때 그대로다. 통 나이를 먹을 줄도 클 줄도 모른다. 나는 세월이 빨리 흐르기를 바라야 할 것인지 흐르지 말기를 바라야 할 것인지 통 모르겠다. 동정, 개용묵. 어느 과자점에서다. 17, 8세의 고학생이 책을 한아름 안고 들어오더니 문 안에서부터 차례로 손님 앞마다 걸음을 세우고는 모자를 벗고 그리고 예를 하고 책을 쭉 펴놓고 학생증을 내보이며 판에 박은 듯이 고학생입니다. 한 권만 팔아주세요. 하고 애원을 한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응하지 않는다. 나도 응하지 않았다. 볼만한 책이 없었다. 볼 것 없는 책을 돈 주고 사서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필요 없으니 딴 데 가보시오. 나 역시 같은 말로 응대하는 아량밖에 없는 사람이다. 입맛이 쓴 듯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하고 물러난 학생은 다음 순서인 내 옆좌석으로 돌아선다. 거기엔 21둘가량의 양장한 여인이 12, 13살쯤에 자기 동생인 듯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어린 여자와 마주 앉아 아이스크림에다가 생과자를 찍어 먹고 있었다. 책이요? 하고 그 여인은 학생이 펼쳐놓은 책을 보려고도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실내를 한 바퀴 쭉 살피더니 여기 앉아요 하고 자기 뒤 빈 좌석에 그 학생을 앉히고 불쑥 일어서서 과자 진열대로 나가더니 먼저 돈을 치르고 아이스크림 한 그릇에 구리만두 한 개를 손수 가져와 학생 앞에 놓으며 다니기 더울 텐데 좀 욕이나 해서 가요. 응? 앉으라니 못 모르고 앉았다가 이 의외의 환대에 놀라는 듯이 학생은 냉큼 일어서며 아니에요. 어서 앉아요. 앉아서 먹고 책은 다른 데 가서 팔면 되잖아요. 좌석의 눈도 둥그레졌다. 10여인 손님이 하나같이 거절해오는 이 고학생을 이 젊은 여인이 유독 이렇게도 동정을 베푸는 것이다. 내 시선도 그리로 쏠렸다. 아니 놀랄 수 없었던 것이다. 국어라는 거지의 애원에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투르게네프의 그것과는 다르다. 학생은 책을 팔아주길 원했다. 그리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할인으로 학비를 얻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 줄을 그 여인도 설마 모를 것이 아니련만 책을 팔아주지 아니하고 아이스크림을 대접하는 환대를 베푼다. 책도 비싼 것이 아니었다. 대개가 7, 80원짜리 만화여 가장 고가인 듯하게 보이는 것이 120원짜리 유관순전이었다. 아이스크림 한 잔에 80원, 구리만두 한 개에 30원. 그 값이 110원이면 80원짜리 만화를 한 권을 팔아주는 것이 도리어 이루었다. 학생의 원은 원대로 들어주면서도 이로운 책은 아니 팔아주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구태여 아이스크림을 사서 대접하는 이 여인의 심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사서 볼 만한 책이 없으면 아이스크림 대신에 현금으로 주는 편이 이 학생으로선 보다 더 기뉴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건 결국 그 고학생을 위한 동정에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향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동정에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밥이 없어 허덕이는 친구에게 단돈 10원의 청은 막무가내로 거역하면서도 담배 한 대,
술 한잔은 싫대도 부득부득 권하는 속세 인정과 조금인들 다를 것이 무엇이랴. 동정이라는 것이 흔히 상대방을 위해서보다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베풀어지듯이 이 여인의 동정도 이런 예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기는 먹으면서도 그 대신에 이것이 현금이었으면 하고 마음 아쉽게 여겼다면 이 여인의 모처럼의 동정은 아무런 의의도 지닌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쳐다보였다. 소년병 목성균. 아내가 열심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자기 오라버니 이름이 들어있나 싶어서다. 아내는 자기 오라버니가 이북에 살아있겠지 하는 일루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6.25 사변이 나던 그해 그의 오라버니는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쇠꼴을 해가지고 동네 들어서는 17살짜리 소년을 인민군이 붙들고 장총을 메워보더니 총대가 땅에 끌리지 않자 됐다며 끌고 갔다고 한다. 그해 늦가을 전세는 이미 국군이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느니 압록강까지 갔느니 하는데 산골짜기의 가을은 늘 그렇듯이 청명하고 싸늘하게 그의 여름의 비극 따위는 도외시한 채 깊어가고 있었다. 해걸음에 나는 할머니와 뒷골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다. 하늘이 살얼음처럼 새파랬다. 단풍이 불타는 산골짜기가 가을 깊이 잠겨서 죽은 듯 고요했다. 무밭에 산그늘이 치자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물을 뽑고 나는 무더기를 지어서 가마니로 무더미를 덮었다. 된소리에 대한 대비였다. 한참 물을 뽑는데 그늘진 산에서 조심스럽게 가랑잎 밟는 소리가 나더니 산짐승처럼 인민군 패잔병이 나타났다. 인민군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더니 할머니와 내가 물을 뽑는 밭으로 내려왔다. 장총이 땅에 끌릴 듯했다. 인민군은 키만 덜렁했지 기껏해야 나보다 두서너 살 위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인민군의 누런 무명 하복은 찢어지고 때에 절어 있었다. 헝겊 군화도 헤어져서 발에 안 걸리는 듯 새끼로 동염했다. 인민군은 아무 말 없이 조선물을 옷에 썩썩 닦아서 허기진 듯 어적어적 씹어먹었다. 얼굴은 폐각이 기어다닌 갯벌처럼 어지러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에는 분명히 눈물자국도 섞여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다.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일손을 멈추고 밭둑으로 나가 앉아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요 하고 인민군을 불렀다. 인민군은 할머니를 따라 밭둑으로 나와서 할머니 곁에 나란히 앉았다. 무 한 개를 다 먹은 인민군은 밭둑에서 일어섰다. 할머니가 얼른 머리에 쓰고 계시던 무명수건을 벗어서 인민군의 볼을 싸매 주셨다. 인민군은 거절하지 않고 할머니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밖에서는 사시사철을 쓰고 사시는 할머니의 살갗 같은 당목수건이었다. 소년병은 땀에 절어 퀴퀴한 할머니의 냄새가 날 게 분명한 당목수건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이미 뼛골까지 파고드는 산속의 추위를 겪은 때문일까. 당목수건의 밴 냄새가 고향의 부모님 냄새처럼 그리워서일까. 인민군 소년병은 다락농 건너 맞은편 산등성이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도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았다. 잎이 거의 진 나무들이 서 있는 산등성이가 까마득하게 높아 보였다. 인민군 소년병이
그 산등성이를 향해서 올라갔다. 인민군이 올라간 산 발치에 온나무가 떨구다만 새빨간 이파리를 달고 서 있었는데 그 눈부신 빛깔이 공연히 슬퍼서 맘속으로 형 하고 부르는데 할머니가 나를 끌어안으셨다. 할머니도 내 마음 같으셨던 모양이다. 지금도 늦가을 외진 산골짜기에 서 있는 빨갛게 단풍 든 나무를 보면 장총을 땅에 끌면서 저문 산으로 올라가던 위장만 끈이 얼기설기 붙어 있는 남루한 여름 군복을 입은 소년병의 작은 덩어리가 보인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당목 수건으로 볼을 싸맨 얼굴로 우리를 뒤돌아보던 산짐승같이 크고 순한 눈매가 보인다. 새빨간 온나무 단풍 이파리가 보인다. 그 인민군 소년병이 과연 식구들에게 돌아갔는지 어디서 얼어 죽었는지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었는지 그의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내 걱정도 같이 깊어갔다. 그날 밤 어머니는 김장할 무채를 썰고 할머니는 물레를 돌리셨다. 밤이 꽤 깊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코끝이 메운 걸 보니 된내기가 내리나 보다. 나는 그해 여름 세제를 넘어서 낙동강을 건너서 대구 아래 경상까지 아버지를 따라 피난을 다녀왔다. 별을 보면서 한대잠을 많이 잤다. 내 나이 13살이었다. 길게 날아가던 별똥별을 세다가 밤니스를 맞으며 잤다. 여름이지만 밤니스에 몸이 젖으면 추웠다. 된서리를 맞으면 얼마나 더 추울까. 그날 밤 나는 단 구들 위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누워서 너무 따뜻한 나머지 온유월 소불알처럼 행복하게 늘어져서 인민군 소년병을 생각했다. 가끔 늦가을 논둑 밑에서 얼어 죽는 메뚜기를 본다. 그때마다 소년병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되곤 했다. 아침에 보면 빳빳이 죽었는데 햇살이 퍼지면 메뚜기는 꼼지락거리며 살아났다. 그렇게 메뚜기는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씩 서서히 죽어간다. 나는 그게 신기해서 메뚜기의 죽음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밤에 따뜻한 이불 속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얼어 죽어가는 소년병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나의 소년 시절은 그 인민군 소년병 못지않게 고통스러웠다. 나는 할머니가 당목 수건으로 볼때기를 싸매준 그 인민군 소년병이 아내의 오라버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마 아내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